여러분, 이거 아세요? 얼굴 앞을 날아다니던 러브버그의 집단 규미도 잊혀지고 벼룩파리들의 지랄도 추위 속에 묻혀버린, 그리고 그것들에게 뿌려도 통하지 않는 살충제가 천박한 농담이 된 시대에 한 벌레가 팔뚝이를 걷고 있습니다. 바로 피를 마시는 X세 빈대입니다. 4에서 5mm 크기의 납작한 타원형의 생김새를 가진 노린색과 곤충인 빈대는 영어명인 배드버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류가 동굴에서 발을 깔고 잠을 청하던 원시시대 때부터 잠자리 밑에 숨어 호시탐탐 인간의 피를 노려온 아주 고약한 녀석이죠. 빈대는 밝은 대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침대나 소파 그리고 벽지의 틈새와 같은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대기하다 새벽 3시에서 6시 무렵, 그러니까 우리가 곤히 잠들어 있는 제일 무방비한 시간에 활동을 개시하는데, 체온이나 호흡을 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기막히게 감지하는 녀석은 인간의 피부 여기저기를 이동하며 주둥이에 달린 긴 침을 이용해 피를 빨아먹습니다. 특히 빈대는 정확히 혈관을 찾아내는 모기와 달리 혈관을 찾기 위해 걸어다니며 닥친 대로 찔러대는데, 빈대가 피를 빠는 동안에는 녀석의 타액에 섞인 마취 성분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무것도 알아챌 수 없죠. 이 과정에서 하룻밤에 무려 500번 이상 흡혈을 하는 빈대의 식사가 끝나게 되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몸에는 엄청난 가려움과 함께 심각한 피부 손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끔찍한 빈대는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도심에서 그 모습을 감춰 우리에게 그저 속담 속에서나 등장하는 녀석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던 살충제기의 고트 DDT가 존재했었기 때문이었죠. 예전엔 이 DDT를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기본에 몸에 그대로 끼얹거나 심지어 음식에 섞어 먹기까지 했으니 이런 낭만의 시대에서 빈대 따위가 인간들 사이에서 버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물론 연구 결과 벌레만큼 사람도 잘 잡는 물건이라 1970년대 이후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이때 살아남았던 빈대들이 다시 번성하고 있는 중이죠. 아무튼 웬만한 살충제에는 강한 내성을 가져 끄떡도 하지 않으며 영하 16도 이하의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살 수 있고 무려 1년간 굶어도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뛰어난 생존 능력을 가진 상당히 처치곤란한 녀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빈대에게도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닿기만 하면 아주 고통 속에 몸부림치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이죠. 그것은 바로 규조토입니다. 단세포 식물성 플랑크톤인 규조류의 잔해물인 규조토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그저 고운 가루에 불과하지만 곤충에겐 마치 날카로운 유리조각 무더기를 끼얹은 것 마냥 닿기만 하면 외골격에 큰 손상을 입히고 그로 인해 체액에 손실이 일어나 탈수 현상을 일으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들죠. 즉 다시 말해 빈대 크립토나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 식용이 가능한 등급의 규조토를 녀석들의 서식지와 지나다니는 길목마다 뿌리거나 앞서 설명드린 빈대의 뛰어난 체온 추적 능력을 역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드라이 아이스가 담긴 통과 규조토가 발린 개박그릇을 조합한 쏘우 뺨치는 트랩으로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죠. 아 물론 허영 가루가 여기저기 날려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괜히 온몸에 규조토를 묻히고 밖에 나간 사이 나도 모르게 빈대에게 물린 곳을 벅벅 긁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요즘 같은 시국엔 큰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